오늘은 각종 만성기관지염과 암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개구리발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미나리아 제비과로 국내가 원산이고 대체적으로 따뜻한 남부와 경남 일부 지역에 많이 서식해 있습니다. 음지성이 매우 강한 식물이다 보니 그늘진 음습한 장소에서 찾을 수가 있으며 야산 상기슭이나 골짜기 풀숲 사이에 자생해 있습니다. 잎의 형태가 마치 개구리의 물갈퀴를 연상시켜 개구리발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약용 부위는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쓸 수가 있고 덩이뿌리인 청귀자를 주된 한약재로 씁니다. 대부분 미나리아 제비과 식물들은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대표적으로 할미꽃과 꽝에다리, 매발톱 노루기 등이 미나리아 제비과로 모두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초들을 약재로 쓰실 경우에는 먼저 오랜 경험자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쓰시길 바랍니다. 청귀자는 종양세포를 사멸시키는 작용이 우수함이 밝혀져 현재 항암치료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미는 몹시 쓰고 차가운 성질로 간과 폐신장 소장, 그리고 경혈에 작용됩니다. 주요 성분으로 뿌리에는 유독 성분을 지닌 알칼란과 시코닌, 페놀 알카로이드 등이 함유되어 있고 16종의 아미노산과 쿠마린도 들어 있습니다. 뿌리는 흑색이지만 깨끗이 씻어내면 하얗고 둥글면서 겉에는 잔주름이 있고 한방에서는 이것을 천식과 폐렴, 만성기관지염에 적용합니다. 먼저 옛 고서의 청귀자는 종기를 소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몸에 혹이 생긴 병증을 없애는 데 쓰여왔는데 특히 여성 유혼과 자궁암에 처방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임상시험 통해서 편도선암 2명, 위암 4명, 상피암 1명, 비인두암 1명을 치료해서 꽤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논문 실험에서는 자발성 유암의 발병률을 현저히 저하시켰고 육모막 상피암과 백혈병 세포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정상세포는 가만히 놔두고 암세포만 공격해서 항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써 암세포 자연사에 이르게 한다고 하며 증식과 변이를 막아주는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청귀자가 암에 잘 듣는 이유는 항균 및 항염, 항암효과가 탁월한 시코닌과 락톤 등의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종양에 대해 세포사를 이르게 합니다. 따라서 눈에는 눈이 이에는 이라 해서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는 말이 있듯이 청귀자는 종독과 사독을 잘 풀어주는 약초로 고된 병증을 치유하는 데 좋은 한약재로 쓰입니다. 다음 청귀자 임상보고에서 기침과 천식 등의 만성기관지염 및 바이러스균 감염 환자 96명을 치료해서 84명이 완전히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5명도 호전이 되었지만 7명은 무효로 나타나서 치료율이 무려 90%가 넘는 높은 유효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구리발톱은 기관지염 치료에 많이 쓰이는 한약재인 산삼과 더덕, 만삼, 페모, 도라지에 비해서 그 힘과 위력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민간에서는 기관지염이 아주 심한 사람이 산삼, 도라지, 상황버섯 등의 몸에 좋다는 약초들을 아주 비싸게 구입해서 계속 다려먹었지만 병이 잘 낫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귀자를 알고부터 수십 년 동안 달고 살아온 기침과 천식, 비염 등의 만성기관지염을 깨끗이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폐렴과 폐결핵의 효험을 보기도 했으며 항균활성이 매우 뛰어나 염증 부위에 붙이면 부스럼과 다친 상처가 5에서 10일 만에 거의 완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알뿌리를 짧게 짓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다친 상처가 깨끗이 아물게 됩니다. 그 밖에 임상보고에는 급성간염과 황달에도 유효성을 높였으며 급성중이염과 만성이염, 결막염, 고환염, 음낭습진 등의 각종 병증에도 두루 적용되기도 합니다. 개구리발톱은 사철 수시로 캐내어 모든 부분을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취해온 수염뿌리와 겉피는 제거를 하고 깨끗이 씻어 햇볕에 일주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은 3~5g의 물 700cc를 사용하며 이때 감초나 대추를 꼭 넣어주셔야 쓴맛과 독성을 해독하고 찬성질을 중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가루로 짧게 빻아서 사용하기도 하며 꿀을 넣고 환을 만들어 하루 2~3알씩 복용하기도 합니다. 청귀자는 생으로 복용하면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굉장히 어지럽거나 위장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말려서 다려 먹어야 하고
각 체질에 맞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응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규자는 매우 찬성질을 지닌 식물로 맥이 약하면서 기운이 허약하거나 비위가 안 좋은 사람, 냉증이 아주 심한 사람은 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또한 비교적 강한 페놀과 몇 종의 알카로이드계 독성분이 들어있어 정량을 초과하면 어지럼증과 발작 증상이 따르게 되고 구토와 복통, 전신마비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 사주에 금과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천규자를 먹게 되면 얼굴과 귀, 신장과 방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